사실은 안면마비 후유증 환자들, 특히 연합운동이 있는 환자들의 스트레칭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연합운동이 나타나는 부위는 주로 이마에서 코 옆선을 따라서 입술, 입 아래 턱, 그다음에 목 부위로 이렇게 쭉 띠를 형성돼서 내려와서 연합운동 밴드라는 곳이 형성이 되는데, 이 부위에 대한 스트레칭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연합운동이 나타나는 빈도수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환자들마다 나타나는 부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일부에 불과하니까 환자분들께서는 혼자 집에서 이 영상을 보고 함부로 따라할 게 아니라 한의원에 오셔가지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신 이후에 나한테 필요한 운동을 배우고 나서 집에서 운동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연합운동이 나타날 때 보통 환자분들은 이마, 코 옆에, 입술, 아랫입술, 턱, 그다음에 목 부위 쪽으로 이렇게 연합운동 띠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어떻게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냐면 이 부위를 쭉 너무 세지 않게, 누르는 힘은 너무 강하지 않게 살살살살 말 그대로 진짜 스트레칭이에요. 천천히 한 10초 정도 그 다음에 이 광골 부위에서 주로 이 부위가 연합운동이 많이 나타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위는 광골은 유지를 하고 아래쪽으로 늘려주는 이쪽 부위는 고정을 하고 쭉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다 근육을 늘려주는 거예요. 고정을 해주고 자 다음에 이 아랫입술 쪽도 턱 부위를 쭉 길게 늘려주는 중요한 부위. 이 관경근이 있는 목에 연합운동이 와서 목이 실룩실룩거리거나 여기 부위가 얼굴을 움직일 때마다 찡긋찡긋 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위도 쭉 늘려줍니다. 이렇게 쭉. 연합운동은 안면마비 환자분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후유증 증상 중에 하나예요. 밥을 먹을 때 눈이 찡긋거리거나 아니면은 입 모양이 나도 모르게 따라 올라간다거나 눈이 감긴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증상들이 환자들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집에서 영상을 보고 운동을 한다고 잘못 따라 해가지고 연합운동과 구축을 더 강화시켜서 오지 마시고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운동법과 정확한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운동을 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